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직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100을 찍었어요. 아싸, 전직 퀘스트 리프레로 갑시다. 갑시다, 이동! 리프레로 어떻게 가냐? 가자! 어? 배를 타야겠구만요. 엘리니아를 가야겠어. 여러분, 제가 빨리 가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그지 같은 친구가 많아요. 저 제가 좀 인기쟁이라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 가는 알려드림. 잠시만요. 어우, 거미님께서 병호수 에르에게 선물! 병호수 에르에게, 와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병호수 에르에게 선물, 사랑해요. 잘 봐. 자. 리스필드가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졸라게 빠르게 지금 아저씨한테 가고 있어요. 우리 아저씨 기다려야 돼요. 아저씨, 제가 가요. 제가 졸라게 빨리 가는 법을 알아요. 옛날에 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가 카르키사 아저씨를 타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갑니다. 제가 엘리니아 딱 왔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쪽인 게 아닌데 이쪽은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요 저기 왼쪽 오른쪽 구석 있죠? 저길로 가셔야 돼요. 네, 전 여거 포탈을 타기 위해 일로 온 거고요. 여기서 쭉 가세요. 그냥 신속히 이동해. 아마도 맞을 겁니다. 아닐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걸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자, 원래 판테온으로 가서 탈수 있는데, 저는 제가 리프레를 갈수 있는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놨기 때문에, 저희는 저 리프레 씨앗을 타고 갈 거예요. 제가 리프레 씨앗을 샀거든요. 이렇게 마법의 씨앗을 샀기 때문에 딱 왔습니다. 자, 누구한테 가면 되죠? 사제의 숲은 이글로 가면 돼요. 이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요. 자, 아, 켄타로스 오랜만이다. 불켄, 너네 몇이냐? 야, 찐따나나 이거 두 방이야, 두 방? 아, 나 어차피 나 썬콜이지. 아, 맞다, 깜빡, 쏘리. 나 썬콜이었던 걸 깜빡했어요. 나 썬콜이지. 아이고, 못 떨어졌어. 하이. 난 파일이 있... 아. 아씨. 잡아, 이런 거 다. 야, 가자. 여기 아님? 잠깐만,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자, 여러분, 길을 여기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온 거고요. 자, 일로. 일로 오세요. 가만, 가만. 아,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는 마법사를 위한 자리였어요, 한때. 왜냐면요, 여기서 제네시스를 쓰면은요, 다 맞았거든요, 여기 애들이. 여기 애들 파티 사냥을 할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마법사가 제네시스 쿨이 없을 때 제네시스를 졸라게 쓴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는 또 어떤 아이가 여기서 또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어요. 참고로 메이플 태섭이었습니다. 제가 메이플 태섭에서 여기서 애들이랑 타이밍을 죽이도록 했어요. 제네시스로. 일로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근데 여기 아니잖아. 여기는 여기 아닌데 잘못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왔거든요. 전직하는 길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전직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가 아닙니다. 길찾기 안 해도 전 알아요. 왜냐면요, 전 신이니까요. 잘 보십시오.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여기 같은데, 내 생각엔.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진짜 나 길찾기 안 하고 찾는 거 보여줄게.
이거 아닌가? 여기로 여기 근처인데 숲의 갈림길. 여기 위에가 어디지? 여기 위에가 그건가? 하프 잡는 곳? 맞지? 어 여기 있다. 저기네요. 자 사냥의 골짜기 여기에. 와우 이 사람 좀 이쁘네. 여기로 가서 여기 가면 이제 전직 교환권이 교환하는 애가 있어요. 자, 저는 그리토에게 가면은 이 못생긴 여자 있죠? 제가 솔직히 더 이쁜 남자예요. 남자인데 강화배 끝. 자, 전 진정한 모험가. 예. Yeah. 그리퍼와 만용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만용의 숙구로 보내주십시오. 반갑소. 아. 솔직히 저는 지금 졸라게 센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함부로 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 스턴은 빡시죠. 자 저쪽 FC 이런거 다 해주고요. 자 여기다 얼음을 살짝 깔아주면서 딜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아 나 진짜 너무 센 것 같아. 근데 메이플에 좋은 게 한 가지가 생긴 게 애들이 스킬 해제를 하면은 메이플 매직 카드가 안 없어진다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뭐야 나 1-1 당했니? 야 너 그냥 하늘 벼락만 맞아서도 잡겠다 얘. 스턴이 참 길어. 고맙다 선물 줘서. 자 이제 이거를 마력 결정 이딴 거 뿌려요. 뭔지 모르지만. 자 먹고 전 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리프의 숲으로 보내주세요. 안녕. 니가 그 유명한 그리프구나. 마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에? 저 뭔지 몰라요. 아 버프 가기 귀찮아요. 메이플이 참 편안하게 바뀐 것 같죠? 옛날에는 직접 이거 젠될 때까지 시간 재면서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니까. 어, 나 죽는 줄. 자 버터 다 잡아가죠. 저는 이미 4차를 거의 4차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4차의 눈앞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퀘스트를 깼습니다. 인벤토리 빈칸을 만듭니다. 자 독침을 먹을 사람은 먹거라. 요리사 자격증 버리면 안된다. 자 진정한 모험가는 아직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전 부자기 때문에 좀 템을 뿌려줘야 해요. 자 템 뿌립니다. 뭐 뿌리죠. 뿌릴 게 없죠. 그렇죠. 뿌릴 게 없죠. 전 망했어요. 캐시샵에 들어가서 캐시를 안에다가 넣어주고 옵니다. 저 캐시 많아요. 자 얍! 지금부터 4차 전직을 하였습니다. 와우 여러분 저는 아크메이지가 되었어요. 와 아크메이지야. 새로운 스킬들을 배웠죠. 그러면은 저는 4차를 찍었으니 여러분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